성주군은 지난 5일 성주군청에서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과 성주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공동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 거점 개발과 육성, 지역 균형 발전, 주거복지 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데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았고,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각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성주군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현안을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고민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주군수는 이번 협업으로 성주군이 발전할 걸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사업들과 함께 지역 상생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